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명히 피해자가 맞는데 이상하게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나 위로를 못 받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제목: 열심히 낳고 또 낳았지만 이렇게 두 번째 이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내 팔자는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이런 미친 애 낳는 기계세요? 아, 그만 좀 놔! 원제, 두 번째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옛날 22살에 결혼해서 27살에 이혼을 했습니다. 5년 만에. 그후 혼자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 제 나이는 38살입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았는데, 지금 이 아이들은 전 남편이 키우고 있어요. 당시 아이들 나이가 5살, 그리고 3살 때 제가 이혼했으니까, 이제 벌써 14살, 16살, 중1, 중3이 되었겠네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어린 나이에 결혼과 이혼을 경험하고, 그래도 애들을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그 당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 환경이 그랬습니다. 저한테도 분명 부모라는 존재가 있지만, 거의 고아처럼 컸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혼을 하고, 둘 모두 저랑 동생을 버렸어요. 그래서 저보다 4살 어린 여동생을 제가 자식 키우듯 키우며 살았습니다. 18살 때부터 알바를 해가지고 집 월세를 내야 했고, 쌀을 사고, 또 음식을 만들어 동생을 먹여야 했거든요. 사춘기도 없이 지나갔지만, 제 동생은 상처가 컸나 봐요. 아니면 타고난 성격이 그런 건지 모르겠죠. 모르지요. 이런 제 노력에도 애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가출을 하더군요. 그런 동생을 저는 정말 호되게 혼냈고, 그렇게 쭉 살다 보니까 동생과 사이가 점점 멀어져서 지금은 완전히 남처럼 살아요. 얼굴도 안 보고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부모도 형제도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없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혼할 당시 갈 곳도 없고 또 직업도 없는 상황에서 감히 이런 제가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특히 큰아이는 전 시댁의 4대 독자였고,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양육권과 친권을 저한테 안 주려고 발악을 했어요. 그렇게 2013년 저는 첫 번째 이혼을 하고, 나이 27살에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애가 둘 딸린 이혼녀 타이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혼하고 나서는 열심히 살았어요. 제 직업도 가지게 됐고, 또그 업계에서 대우도 받으며 잘 살아왔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이들을 만날 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던 겁니다. 물론 아이들과 잘 만나고 있고 연락도 잘해요. 그러다가 제 나이 35살 한 남자를 알게 됐고, 그 남자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너무 외로워서 그랬던 걸까요? 만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결혼하자는 그 남자를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혼전 임신으로요. 네, 그 남자가 지금 현재 제 남편이죠. 이혼이 하고 싶은. 혼인신고를 하고 나니까 바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발현되더군요. 정말 여기다 다 써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만큼 되게 많고 비참합니다. 예를 들어, 욕을 너무 많이 해요. 그것도 쌍욕을. 제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지 기분 나쁘면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야, 이 꽁꽁년아! 꺼져! 나가! 여기 내 집이야! 등등등. 이런 것들. 그리고 협박도 합니다. 생활비를 현금으로 준 적이 없어요. 카드만 주죠. 그리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카드를 정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집에 안 들어간다고 협박하고, 또지 마음에 안 들면 새벽이고 야밤이고 어린 애를 돌쟁이밖에 안 됐을 때부터 4시간 거리에 있는 시댁에 데리고 가서 애를 못 보게 했어요. 막 이혼하겠다면서 아이는 자기가 키울 테니 너만 내 집에서 나가면 돼? 이런 협박을 하고 또 방관도 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심지어 제가 임신 중일 때도 출산 후 몸조리 할 때도 그랬어요. 새벽부터 밥 차리라고 사람을 깨웁니다. 지가 처먹은 과자 봉지 하나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막 여기저기 다 던져놓죠.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맨날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핸드폰을 종일 손에서 놓질 않아요. 그냥 이것도 다가 아니야. 기본적인 것만 적어본 거예요.
결국 저는 정신과 진료까지 받으며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판정까지 받았고, 약으로도 치료가 잘안 돼서 약을 몇 단계씩 높여가지고 처방받아 지금 복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계속 약에만 의존하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는 제 자식한테 제가 울면서 막 붙들고 호소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많이 아픈 사람이야. 환자라고. 마치 동상에 걸린 사람한테 에어컨을 틀어주는 것처럼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한테 너무 세게 온다. 제발 욕좀 하지 마라. 나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지 마라. 막 꺼져라라든지. 내가 번돈 쓰는 주제에 이혼해. 꺼져. 이런 말좀 하지 마라. 이랬더니 울면서 했는데도 이 자식한테 돌아온 말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내돈 쓰고 병원 가는 거 맞잖아. 네가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만 줄 알아? 네, 맞아요. 늘 이렇게 무슨 말만 하면 돈 타령을 합니다. 이유불문이죠. 주제도 불문이고 무조건 돈 타령. 그냥 강아지 같은 새끼입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제가 정말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자식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고 하루 종일 해요. 제가 분리수거 쓰레기 양이 너무 많아서 좀 이거 좀 도와달라. 같이 좀 가자. 이랬다가 이런 그지 같은 야, 내가 왜 너랑 그걸 가져다 버려야 되는데 나한테 뭐 시키지 마, 이 땡땡아. 네가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만 줄 알아? 그것도 못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 대화 문맥,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화를 내며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 말투였어요. 도와달라고. 이쯤 되면 저한테도 문제가 있어서 저 자식이 이렇게 대우하는 거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평범해요. 외모도 평균 이상이고, 이쁘죠? 돈도 결혼하기 전 평균 이상으로 벌었습니다. 지금은 전업인 거네요. 일을 하다가. 성격 또한 털털하고, 어디 가서, 너는 성격이 좋으니까, 이런 말 많이 듣고, 지금도 그래요. 거기다, 사실 그렇습니다. 한번 이혼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아픔이 있으니까, 다시는 이걸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나를 위해서, 어린 아이를 위해서 그냥 참고, 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납작 엎드려 산 게, 아무래도 제일 큰 실책인 것 같아요. 다제 잘못이죠. 그렇게 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또 제가 제 자신을 살피고 돌보지 않았으니까요. 자업자득입니다. 그렇다고 저 자식한테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차라리 바람이라도 피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 쳐돌이에 일하는 시간 빼곤 전부 다 컴퓨터 게임만 하거든요. 제발 바람이라도 피워서 쉽게 이혼하고 싶습니다. 어때요?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글만 봐도 답답하시죠? 네, 저도 제가 이렇게 살기 전에 이런 그지 같은 글을 보면, 아우, 이런 사람 왜 저럴까? 너무 답답하다, 바보네. 그랬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됐어요. 참고로 저 인간 돈은 잘 법니다.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벌어와요. 그리고 저는 지금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아이를 데리고 월세방을 얻어 나가면 이혼할 때 불리한 영향을 미칠까요? 당장 나가고 싶거든요. 이혼하기 전부터. 지금도 그래요. 자꾸만 아이를 시댁에 데려다 놓겠다고 협박을 해서 한시도 마음 편하지 않고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입니다. 노이로제라 그러죠. 그래서 아이랑 함께 이 집을 떠나서 그런 뒤에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양육권이랑 친권만 바랬지만 이젠 아닙니다. 가족. 가정보다 저 새끼가 제일 소중히 생각하는 그 돈까지 뺏을 수 있을 만큼 다 뺏고 싶고, 저한테 그동안 협박하고 힘들게 했던 만큼, 이 인간 또한 소송으로 인해 그지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신경을 쓰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면 제가 이혼할 때 불리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제가 뭘 먼저 해야 되는 걸까요? 참고로 욕하는 통화 녹음 자료 다 있습니다. 저는 단지 살고 싶은 거예요. 아이랑 함께. 죽고 싶지가 않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댓글 1번. 저기요. 말은 똑바로 합시다. 스니는 지금 두 번째 이혼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결혼 준비를 하는 겁니다. 2번. 인간이라는 게 보면 참 어리석지. 그렇게 남자한테 오지게 대이고 또 남자를 찾다니. 으이그. 한심해, 한심해. 이 여자야.
여기 이렇게 글쓸 시간 있으면 변호사나 찾아가. 3번. 꽃에는 벌이 꼬이고 똥은 당연히 파리가 꼬이는 법입니다. 계속 이렇게 쓰니 인생에 쓰레기만 모인다면 혹시 내가 쓰레기통이 아닐까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4번. 일단 이혼 전문 변호사부터 찾는 게 맞는 거고요. 또 이번 생에 결혼을 한다거나 특히 출산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빠 다른 형제도 그만 좀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27살부터 35살까지 그 업계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일만 했다면서 돈이 겨우 3천밖에 없어요? 3억이 아니고? 남자 버는 눈도 꽝이고 재테크도 꽝인가 본데 남자 탓, 남 탓하기 전에 네 삶이나 좀 돌이켜 보세요. 막 기분대로 막 살지 않았냐 이거예요. 솔직히 이대로 이혼하면 세 번째 결혼도 할것 같은데. 아니 그래 좋아요. 하는 거 좋습니다. 하더라도 무시받고 살기 싫으면 돈이나 모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요. 그리고 산부인과 가서 피임부터 하고. 5번. 평균 이상의 외모를 가진 분이 이상하게 남자 보는 눈은 못 가진 것 같네요. 여하튼 세 번째 결혼과 더 이상의 임신, 이거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남은 인생 그냥 애랑 잘 살길 바랍니다. 6번. 그래도 희망을 가지세요. 또 혼전 임신으로 세 번째 결혼할 때는 뭐 지금보다 낫지 않겠어요? 7번. 그 처지가 참 안타깝긴 한데는 개뿔. 아빠 다른 애들을 몇이나 더 낳을까? 나는 이게 제일 걱정이다, 진짜. 8번. 왜 이렇게 항상 착한 사람들만 그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걸까요? 쓰니 힘내세요. 저도 사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기에 글 올리고 모르는 분들한테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대댓글. 저기요, 이건 착한 게 아닙니다. 정신병이죠. 9번. 요즘 세상에 뭐두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건뭐별 상관없어요. 욕할 것도 아니지. 그런데 이미 실패를 해본 사람이 만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된 남자랑 그것도 혼전 임신으로 재혼했다는 부분은 누구한테라도 비난받을 그런 행동입니다. 구구절절 내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두고 온 애들을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만난 지 겨우 6개월에 임신했다고. 쓴이는 그냥 남미새일 뿐입니다. 사람들 너무 못됐다. 아니 좀 좋은 말좀 해주면 안 되나? 대댓글. 그러고 싶은데 좋은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죠. 저도 그래요. 위로해주려고 들어왔거든. 그런데 혼전 임신 부분에서 순간 저도 모르게 바로 욕이 튀어나왔어요. 어? 아니 경험을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6개월 만에 또 혼전 임신을 하냐? 뭔가 좀 깝깝하죠. 뭐 그래도 뭐 피해자인 건 맞으니까 뭐 이혼을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세 번째 결혼은 좀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 인생 돌이켜 보면서 앞만 보고 쭉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